와, 여러분 보이세요? 영화관이 진짜 따로 없습니다. 와, 아, 진짜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뭔가 큼지막한 게 있죠?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4K 빔 프로젝터인데요. 저는 일단은 빔 프로젝터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4K 빔 프로젝터를 할 때가 제일 설레요. 왜냐하면 이 4K 빔 프로젝터를 리뷰할 때마다 집에 영화관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4K 빔 프로젝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뭐 캠핑용도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서 사용할 때는 4K 빔 프로젝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옵토마의 UHD315X라는 모델이고요. 옵토마의 UHD33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판매됐고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 제품에서 안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UHD315X라는 모델이에요. 315X 모델은 무려 4000안시고요. 4000안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잘 보이는 그 정도 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뭐 커튼 쳐놓고 저녁에 사용할 때는 차고 넘치는 그런 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빔 프로젝터들은 특히나 이제 안시가 뭐 2000안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제품 4K에 4000안시 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100만원 넘는 제품이 뭔가 저렴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4K 제품에서 4000안시가 넘어가는 다른 제품들을 찾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가성비 있는 제품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HD 33 시리즈를 리뷰를 전에 몇 개를 했었는데 정말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은 뭐 화질이나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이 가격대 치고는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져요. 물론 4K 빔 프로젝터 중에서도 저렴한 게 막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옵토마 이 UHD 시리즈는 빔 프로젝터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요. 워낙 많이 판매가 됐고 또한 후기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그 UHD 33 모델에서 안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어봤는데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인데 일단 무게는 3.98kg고요.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는 뭐 회의나 집에서 천장에 달아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정된 자리에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4K 빔 프로젝터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게 좋긴 좋거든요. 이게 너무 경량화되면 빠져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 기능은 다 알맞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본체 전원 단자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모컨이 약간은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를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리모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모컨은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구성을 가진 제품이고요. 일단 외관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는 여기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렌즈는 이렇게 돌리면은 초점이 잡히는 초점 링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광학 줌이 탑재가 돼 있어서 1.1배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를 조절하는 데서는 저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없거나 뭐 배터리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버튼을 활용해서 작동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4K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열을 굉장히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제 열 배출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사운드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이렇게 옆면에 넓지막하게 환기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오디오 뭐 인아웃이 있고 옵티컬 단자도 있고 HDMI 단자도 있고 RS232 단자, VGA 단자, USB-A 전원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간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4K 빔 프로젝트.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은 4K 빔 프로젝트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4K 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냥 영화관이 집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안시가 높으면 어떤 게 좋냐면요. 120인치, 150인치, 뭐 200인치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FHD 제품 같은 경우는 150인치가 넘어가면 사실 좀 깨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0인치로 벽에 투사를 해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정집에서 120인치를 넘어갈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면을 다 쏘
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4K가 굉장히 좋고요. 1080p라는 FHD 화질의 4배에 달하는 그런 픽셀을 가진 게 바로 이 4K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질은 TV 보는 화질이다 딱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불 꺼놓고 사용을 하시면 TV랑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게 이 4K 빔 프로젝터고요. 그리고 당연히 HDR과 HLG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힐 같은 경우는 C709를 뛰어넘는 스펙이라고 하고 컬러 색상도 1,700만 화면 색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컬러감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키스톤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상하, 좌우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각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옆으로 살짝 틀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키스톤 영역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블랙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밝은 안씨들은 어두운 화면을 이렇게 비춰줄 때 그게 약간 회색처럼 뜬 회색처럼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화면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그 명암비를 대비를 조절해줘서 어두운 화면을 어둡게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 중요한데요. 램프 수명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다이나믹 블랙 모드 에서는 15,000시간, 에코 모드에서는 10,000시간, 밝은 모드에서는 4,000시간인데 워낙 높은 4,000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는 뭐 밝은 모드로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저녁때는 그렇게 사용하려면 너무 오히려 더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영화를 감상하시거나 할 때는 보통은 에코 모드나 다이나믹 블랙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0시간을 낮춰봤자 그래봤자 뭐 2,000시간, 3,000시간대이기 때문에 다른 빔 프로젝트의 최대 밝기보다도 높은 밝기이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하시는 데는 충분한 그런 밝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보통의 이런 빔 프로젝터들, 특히 4K 빔 프로젝터들은 이 내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팬이 정말 많이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팬 소음으로 인한 자, 이 자체 소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에코 모드일 경우에는 26dB, 그리고 일반 최대일 때는 28dB이요. 30dB 밑이라는 거는 4K 빔 프로젝터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실 때 조용한 환경에서 영화 시청을 하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그런 소음을 가진 빔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6dB은 정말 영화를 틀어놓고 사운드가 나오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은 스크린에 많이들 쏘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에 투사를 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벽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지 색깔에 따라서 컬러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벽지 색깔에 맞게 컬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없다고 하더라도 벽지가 무늬가 막 심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좋은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따 테스트를 할 때는 회색 벽지에 투사를 해서 한번 색감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운드는 10W 출력이고 10W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10W는 괜찮은 스펙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무려 240Hz를 지원합니다. 물론 FHD고 4K에서는 60Hz를 지원을 하는데 게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뭐 여러분 뭐 총 게임 한 120인치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장 OS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이 우노큐브라는 거를 지원을 해줘요. 이 우노큐브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면은 최신 안드로이드 TV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을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는 이 10만원 상당의 우노큐브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옵토마 UHD315X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화질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밝기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UHD315를 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요 밖으로 밤이 아니라요. 오전 10시쯤 됐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지금 전등을 하나도 안 킨 상태고요. 자, 여기서 전등을 한번 켜볼게요. 보조등을 켰을 때 요 정도 나오고요. 자, 메인등까지 같이 켜도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여요. 자, 우선 지금 불을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껐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조명 없이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암막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한 밤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로도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제 뒤로 촬영하는 곳으로도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4,000시간가 괜히 4,000시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4K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120인치? 조금 넘는 정도로 화면 크기를 키워놨어요. 와, 진짜 대박이죠? 일단은 제 거 영상을 먼저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영상은 항상 4K로 찍어서 4K로 재생이 될 텐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4K로 재생이 되고 있죠? 자,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들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저가로 리뷰를.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벽지예요. 벽지라서 막 전용 스크린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볼만하고요. 자, 여기서 다른 4K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아, 여러분 진짜 4K는 아 좋네요. 오랜만에 지금 4K를 켜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지금 120인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영화관이 진짜 따로 없습니다. 와,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4K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FHD도 물론 좋기는 정말 좋은데 4K급으로 넘어오면은 영화관을 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벽면을 한쪽을 전체를 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전용 스크린이 없이도 사용을 할 만한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벽지 색깔이 제가 약간 회색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 벽지 색깔에 따라 컬러를 잡아주는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색감 같은 것도 잘 잡아줍니다. 화질을 한번 계속 보죠. 제가 이거는 계속 보지만 진짜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실 때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넷플릭스도 4K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넷플릭스를 감상하실 때 정말 좋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4K로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겠지만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자, 여기서 불을 한번 켜볼까요? 자, 메인 등을 킨 상태고요. 보조등까지 같이 킨 상태인데도 사천 안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가 일단 화질은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운드를 다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볼륨 최대는 너무 커요. 지금 무료 음원을 틀어놨는데 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소음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소리를 완전히 줄이면 소음은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정말 조용합니다. 4K가 이 정도면 정말 조용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미니빔 정도의 수준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진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나긴 하는데 볼륨을 1단계만 올려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 따로 사운드바 연결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걸로도 영화 감상하시기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이거를 4:3 비율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16:9 비율로도 두 가지로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여러분 이게 화질이 장난 아닙니다. 4K에 4천 안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 이렇게 엄청 밝은 형광등이에요. 지금 집에 LED등을 켜놔도 이 정도로 보이고요. 껐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낮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깥에 제가 창문에 이렇게 안마광경을 만들어주면 그냥 거의 영화관 수준으로도 낮 시간대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와 진짜 아까 보셨겠지만 4천 안시는 정말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에요. 보통 빔 프로젝터들 사놓고 밤에만 사용을 하시는데 낮에 커튼을 열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잘 보이고 적당한 두께의 커튼만 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TV 보는 것과 큰 차이 없이 낮 시간대도 감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UHD 315X 모델이고요. 그거는 바로 4천 안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화질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펙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4,000안시에서 이 가격대는 사실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뭐 빔프로젝터도 100만원짜리 왜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형과 그 저가형 제품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빔프로젝터 매니아 분께서 선택을 해준 제품이 바로 이 UHD 33 제품이고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이 UHD 315 제품이기 때문에 K 제품들은 한 번쯤은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옵토마의 UHD 315X라는 제품이었고요. 지금까지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